도순 검사. 저는 국경을 지키는 장수입니다. 조병들은 충분히 세웠는가? 아무래도 전쟁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흥화진이 중요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긴 지켜내야 하네. 걱정 마십시오. 싸우라는 명이 내려오면 싸우고 지키라는 명이 내려오면 지킬 뿐입니다. 그래, 그거면 됐네. 축하드립니다. 장군을 서북면 도순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그게 성상패하의 뜻이오, 아니면 중대사의 뜻이오. 그래도 이건 엄연한 반역입니다. 명도 없이 군사를 움직이는 것도 반역이고, 신하가 황제를 세우겠다는 말도 반역입니다. 이제 폐하께서 새 황제시옵니다. 내가 본다고 뭘 알겠소. 중대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오. 중대사의 뜻이 곧 성상폐하의 뜻 아니겠습니까? 중대사께서 자행하신 일은 거란 황제의 책봉을 받은 고려 국왕을 해친 일이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네. 벌써 몇 달째 사신들이 꼬리를 물고 달려가는군요. 폐하께서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보려 하고 계시네. 정말 전쟁을 막을 길이 있는 것이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그딴 명분 없어도 전쟁은 예정된 일이오. 기회를 엿보는 것과 기회를 잡는 것은 다른 일이옵니다. 이제는 이 아들이 고려를 정복하여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오. 지금은 전쟁을 벌일 만한 명분이 없사옵니다. 중대사께서는 저들이 원하는 명분을 만들어주셨사옵니다. 역신 강조를 처단하고 대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난 잘못된 황실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네. 황제 폐하께서 몸소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오로지 이 고려를 위한 일이었네. 이 고려를 청벌할 것이옵니다. 제가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자네까지 역적으로 만들 생각은 없네. 단 한 명의 반역자 때문에 온 고려의 백성이 피를 흘리게 만들 수는 없어. 강조를 처단할 것이오. 모든 걸 감수하십시오. 어차피 찬사를 갈구하며 버리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일은 없었던 일로 하겠사옵니다. 중대사, 약해지지 마십시오. 거란이 진정 원하는 게 뭐요? 나요? 아니면 전쟁이요? 전쟁이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거란군은 내가 선명할 것이요. 이젠 이길 방법만 생각하십시오. 다가오는 전쟁이 진정 내가 뿌린 씨앗이라면 내 손으로 모두 거둘 것이오. 한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다면 전쟁이라 부르지도 않사옵니다. 동원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온 고려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일이기에 전쟁이라 부르는 것이옵니다. 전쟁을 준비하겠사옵니다. 정하게 싸웁니다. 저도 이제 흥화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넨 성상폐하를 뵙고 가게. 거란과 제일 먼저 싸워야 하는 장수가 누군지는 아셔야 할 것 아닌가? 무운을 비워. 근데 절 왜 찾아오신 겁니까? 내가 군사들을 빼내면 국경에 빈틈이 생길 게야. 자네가 그 빈틈을 잘 메워주게. 그런 일이라면 전령을 보내도 충분한 일이옵니다. 절 찾아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야,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어옵니다. 내가 반역자가 되어도 날 전처럼 대해줄 수 있겠나? 그래도 반역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역시 그건 힘든가? 잠시만 기다리시오. 도통사에게도 잘 싸우라는 격려의 말씀을 한번 내려주시옵소서. 그럼 도통사에게 큰 힘이 될 것이옵니다. 형부상서 최사위를 통군사로 임명하시옵소서. 그래도 되겠소. 도통사가 알면. 도통사는 이 전쟁을 폐하와 함께 치르고 싶어 합니다. 도통사도 이미 용인한 일이옵니다. 그래서 폐하께서 임명하실 빈자리를 마련해둔 것이옵니다. 전장에 나서는 장수에게 부호를 하사한다 들었소. 받으시오. 반역에 대한 분노를 잠시 거두시고 잘 싸우라는 말씀 한마디만 내려주시옵소서. 꼭 승리하시오. 승리하여 고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오. 황제가 백성을 구하기 위해 벌인 일을 어찌 탓하게 싸웁니까? 그대가 온 고려의 백성들을 구한다면 소신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분을 시해하여 싸웁니다.
단 한 명의 황제를 시해한 죄는 모두 사라질 것이오. 내가 역적의 손에 고려의 운명이 달려있군요. 다시는 그 누구도 경을 반역자라 칭하지 않을 것이며, 폐하의 칼에 죽는다면 영원히 역적으로 남을 뿐이옵니다. 나 또한 경을 향해 더는 역적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오.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오. 나도 공들 못지않게 고려를 위하는 사람이오. 진심으로 경을 이 고려의 충신으로 생각할 것이며, 소신이 꼭 죽어야 한다면 고려를 위해 싸우다 죽을 것이옵니다. 경을 이 고려를 구한 영웅으로 생각할 것이오. 그러니 부디 그럼 도통사는 목숨을 걸고 승리를 가져올 것이옵니다. 잘 싸우시오. 예. 황제 폐하께서 흉화진을 지키는 고려의 장수들에게 항복을 권하셨소. 순순히 성문을 열고 황제 폐하를 맞이한다. 폐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그대들의 목숨을 모두 보존해 주실 것이오. 보이는 감사하나 사양하겠소. 그런 이 흉화진에 있는 자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요. 그럼 거란군 역시 전멸할 것이오. 그래 알겠소. 무언을 비오. 무언을 비네. 무언을 빌겠습니다.